7천억 원대 빚으로 강원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오늘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도는 빚덩어리를 떨쳐낸 것만으로도 선방했다는 입장이지만 잔금까지 받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해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KH 강원개발과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성 당시 1조 189억 원의 채무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지 10년 만입니다. 강원도 정부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최대 현안이었던 알펜시아 매각 계약 체결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총 매각 금액은 7,115억 원. 이 금액의 10%인 7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KH 강원개발은 기존 리조트 시설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과 고급 주거공간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영광을 재현하여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시중 자산가치가 6천억 원대로 평가됐던 알펜시아를 7천억 원대로 판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회원권 등 묶여있는 자산 2,500억 원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4,600억 원. 부채 7,723억 원을 다 갚으려면 3,100억 원이나 모자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다른 사업을 통해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리조트 주변 강원도 땅을 KH 강원개발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원도 의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지금 뭐 다른 것으로 좀 개발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아직 또 보고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도의회와 좀 협의 절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원도개발공사는 구체적인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내년 2월에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